누리호를 옮기고 세우고 연결하고 고정하는 모든 장치는 기계입니다. 신뢰도 높은 기술이 적용됐지만 1%의 고장 가능성은 남아있죠. 특히 이륙 직전까지 누리호를 붙잡아주는 발사체 지상 고정장치, 이륙 순간 분리되는 엄빌리칼과 회수장치 등은 발사 성공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발사 전날부터 나로우주 센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15층 건물 높이의 누리호 발사에서 바람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이륙, 정확한 비행 제어를 위해서는 바람이 발사와 비행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리호 안에는 수많은 전장품이 탑재됩니다. 정기적인 손상을 입는다면 오작동, 통신 방해가 일어날 수 있죠. 발사대를 에워싼 3개의 기둥도 누리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상보다 중요한 건 높은 고도의 비행 경로인데요. 우주센터 인근 반경 100km까지 낙뢰를 감지하고 비행 궤적에 수분을 잔뜩 머금은 두꺼운 구름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누리호가 위성을 투입하는 지구 저궤도는 우주 물체가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누리호 비행 궤적을 중심으로 충돌 가능성을 실시간 분석해서 위험성이 낮은 발사 시간대를 결정하는데요. 이런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과 당일 기산 여건 등을 고려해 발사 시각은 당일 오후에야 비로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사 당일 누리호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도 발사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륙 직전까지 누리호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 단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누리호는 발사 연기 혹은 취소되거나 복구 후 발사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기상 여건, 기술적 요소 등을 판단해 발사가 연기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10년 전 나로호도 발사 10분 전 소화장치 오작동으로 발사가 중단된 적이 있죠. 누리호는 10월 21일 발사 예정일 이후 일주일을 발사 예비일로 두고 있습니다.